자,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불고기 백반입니다. 오랜만에 무한도전을 보는데 택시편에서 나온 이 불고기 백반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불맛 가득한 불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반찬을 먼저 만들 겁니다. 첫 번째 반찬은 무생채인데요. 다른 김치들처럼 절이는 과정 없이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반찬이죠. 채썬무에 액젓을 먼저 넣어줄 겁니다. 무생채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소금에 절여 물기를 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무생채 특유의 시원한 맛이 약해지므로 이렇게 간장이나 액젓만 버무려주는 게 맛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진 마늘, 설탕, 고춧가루와 식초를 넣어 조물조물 묻혀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무생채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반찬은 어묵볶음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반찬이 어묵볶음인데요. 양념을 넣어도 뭔가 겉도는 맛인 것 같고 은근히 잘 불어터지는 재료라 자칫하면 흐물통한 어묵볶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양념을 먼저 만들 겁니다. 간장, 굴소스, 설탕, 후추, 다진 마늘을 넣어 잘 섞어둡니다. 이제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어묵을 볶아주는데 어묵은 이미 다 익은 재료이기 때문에 데펴준다는 느낌으로 먹지를 해줍니다. 이제 아까 만든 양념과 양념이 잘 섞일 수 있게 물을 약간 넣어 볶아줍니다. 양념이 잘 섞였으면 불을 끄고 참기름과 깨를 넣어 볶아주면 살짝 아쉬운 맛이 날 겁니다. 이때 바로 물엿을 넣어 어묵의 표면에 코팅을 해주면 아주 달달한 어묵볶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반찬은 콩나물 무침입니다. 콩나물을 삶을 때 비린내가 왜 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콩류에는 리폭시게나자라는 효소가 있어 80도에서 90도 사이에 노출될 시 비린내를 내뿜는 어이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 최대한 100도에 끓는 전까지 빨리 올려주는 게 비린내 없는 콩나물 삶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삶은 콩나물에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고 다진 마늘, 액젓, 깨와 참기름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주면 이렇게 마지막 반찬 콩나물 무침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불고기를 만들 차례입니다. 양념은 매우 간단합니다. 설탕, 간장, 액젓, 참기름이 끝. 자취생분들이라면 집에서 고기 구워먹고 냉장고에 박혀있는 이런 멜젓 같은 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 멜젓이 어지간한 액젓보다 감칠맛과 맛이 좋기 때문에 간장처럼 사용한다면 놀러온 친구들에게 놀라운 맛을 선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팬에 냉동 대패고기를 넣고 기름이 쫙 빠지도록 구워줍니다. 오래 구우면 질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냉동을 즐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기에서 기름이 빠져나와 스스로를 튀기고 있을 때 아까 만든 양념을 넣고 완전 양념을 바싹 졸여줍니다. 이때 토치질도 같이 해주면 집에서도 불맛 가득한 불고기를 만들 수가 있죠. 이제 접시에 고기를 그득하게 담고 깨만 살짝 뿌려주면 오늘 레시피 중 가장 간단한 불백이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진짜 석쇠나 연탄불에 구워내는 오리지널 불고기에는 향부터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집에서 만들기엔 이 정도면 아주 좋은 퀄리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만든 반찬들 모두 두고두고 저장해 먹기 좋은 반찬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레시피만 뽑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재밌는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